펄펄 끓는 여름 태양 아래 햇볕을 피할 수 없는 차량 운전석. 하루 종일 뙤약볕을 마주해야 하는 택시 기사들에게 선글라스는 멋이 아닌 생존 필수품입니다. 이 햇볕 때문에 선글라스 안 쓰면은 눈이 어지러워 간대요. 전에는 안 꼈는데 눈 수술하고부터 병내자 수술하고부터 밖에 나오면 눈이 부실 때는 겨우. 선글라스를 벗어두는 곳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차량 안 선글라스 보관함입니다. 필요 없을 때나. 선글라스의 렌즈 코팅막은 70도 환경에서는 5분, 90도에서는 1분만 지나도 균열이 발생하는데 여름철 햇볕에 달궈진 차량 내부 온도는 최고 90도. 렌즈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렌즈가 망가진 선글라스도 외관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기 쉽단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깨진 렌즈 코팅막 사이로 자외선이 들어오는데 이 선글라스로 어두워진 시야만큼 동공은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끼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UV 광선을 흡수하게 됩니다. 렌즈 같은 경우는 열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툭툭 갈라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렌즈를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차 안에 보관하기보다는 집에 갔다 왔다가 필요하실 때 끼는 걸로. 자외선의 폭염 열기까지 막아주는 양산은 사례 길이가 65cm 미만이면 차단율이 85% 이상, 65cm를 넘으면 90%까지 올라갑니다. 소재와 색상에 따른 차단율도 제각각이어서 레이스보다는 두꺼운 민무늬 소재, 겉면은 희거나 밝고 안쪽은 검은색이어야 바깥쪽 태양빛을 막고 바닥에서 반사되는 자외선을 흡수해 효과적입니다. 또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야 차단 지수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자외선 차단 제품, 제대로 알고 써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